문제가 위치 결정 모듈인데 우리 거 위치 결정 모듈이 어쨌든 간에 지금 물리적으로 설명 잘 들으세요. 오후에 또 재시험 보실 분은 어쨌든 간에 우리 위치 결정 모듈이 여기에 꽂혀 있죠. 여기 슬롯으로 0, 1, 2, 3, 4, 5번 슬롯에 꽂혀 있죠. 그죠? 그래서 이제 온라인이 되어 있으면 물론 커넥션은 다 해줘야 되겠죠? 뭐 아까 보니까 어떤 분들이 이거 IP도 넣지도 않고 연결 안 된다고 저한테 따지시는 분도 있고. 저한테 따지지 마세요. 본인이 잘못해놓고. 네? 아시겠죠? 이렇게 그 통신이 지금 이제 보셨죠? 이게 통신이 돼야 되는 거, 이렇게 커넥션 테스트를 했을 때 이게 떠야 통신이 된 거라고요. 그냥 이거 그냥 눌러놨다고 되는 게 아니라. 아셨죠? 그리고 OK는 꼭 누르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IO 할당을, 그래서 이제 이 통신이 수립된 상태에서 PLC 리드 데이터를 읽어오면 PLC 연결되어 있는 것들이 뜨는 거죠. 이걸 하는 이유는 위치 결정 모듈이 5번 슬롯에 장착이 되어 있는데 이것의 스테터 어드레스를 자동으로 계산을 하게끔 하려고요. 읽어오면 이게 몇 점짜리 모듈인지 여기다 기록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스테터 어드레스를 제가 굳이 연산을 안 해도 되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인텔리전트 모듈 들어가서 우리께 QD75에 QD75D2M 모델이잖아요? 네. 그럼 얘는 어디 있는 거냐? 여기 써 있잖아요, 여기 위에. 네. 위에 써 있으니까, 요 위에 써 있으니까 그거 그대로 기입하시면 되고. 그리고 우리 거 5번 슬롯에 껴있다고 했잖아요, 5번 슬롯. 그죠? 네. 5번 슬롯. 그러니까 스타트 어드레스가 60로 알아서 들어가죠? 네. 하시면 되는 거고. 그래서 5번 슬롯에 60 어드레스로 세팅을 해달라. 그런 내용이 우리 지금 테스트지에 있었죠? 그랬죠?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파라미터를 설정을 하는데 우리가 미리로 설정하기로 했어요. 위치 제어를 하다 보니까 펄스보다는 미리로 제어하는 게 우리가 직관적이니까 단위는 미리로 세팅을 해주고 우리 그 서버 그 앰프 그 앰프에는 지금 그 전자기업이가 512회로 우리가 세팅을 해놨었잖아요? 그죠? 네. 512회로 세팅이 돼 있으니까 엔코더가 2에 22승계 4194304 400만개니까 여기에 펄스가 2개 그 전자기업이 512회하고 여기에다 중값이 엔코더의 값이 나와야 된다. 네? 그래가지고 여기가 8192가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볼 스크류, 여기 스크류가 한 바퀴 돌았을 때 얼만큼 직선거리를 이동하냐, 이게 5mm 짜리라고요. 네? 네? 그래서 5000 넣는 거예요. 그 5mm가 이제 마이크로 되니까 5000이 되겠죠. 그 다음에 서브 모터의 최고 속도, 여기 스피드 리밋 밸류 2000 줬고요. 그 다음에 가속 항목을, 가속 항목이 가속 항목 0번이 여기 있는데 요거를 0.5초 뭐 0.5초니까 500mm죠 여기도 500mm 바꿔달라고 했고 그 다음 문제가 가속 1번하고 가속 2번을 감속 1번을 0.5초로 바꾸래요. 그래서 요거 바꾸라고요. 이렇게 요거 이제 안 바꾸신 분들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조고 속도의 최대값을 1000으로 하랍니다. 조고 스피드 최대값 요거 1, 10, 100, 1000으로 하라고 돼 있고요. 서버 모터의 원점 복귀 방향. 오늘 원점 복귀가 리버스 방향이잖아요. 리버스 방향. 그죠? 위쪽이란 말이에요. 정방향은 정회전하면 밑으로 내려가고 역회전하면 위로 올라가는데 역회전했을 때 원점이 있으니까 역회전을 해놔야 된다고요. 요것도 포워드를 하신 분이 있대. 수업하면서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 어쨌든 그리고 원점 복귀 속도는 1000mm로 하랍니다. 그래서 원점 복귀 OPR 스피드 1000mm. 그리고 크립 스피드, 그, 원점 도구 센서를 터치했을 때,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나오는 속도를 1000mm로, 100mm로 하니까, 그거 100mm. 그리고, 리밋 스위치를 체크를 했을 때, 다시 원점 복귀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요 부분의 값을, 난 리트라이 하겠다. 리밋 스위치가 체크가 되면 리트라이 하겠다. 그리고 이렇게 세팅을 하면 되는 것이죠. 하고 서버 위치 결정 번호 1번. 근데 위치 결정 번호 1번이라는 건 이제 1축 요건데 우리 건 모듈이 E2N 2축 모듈인데 모터는 하나밖에 안 쓴 거죠. 그래서 여기만 지금 저희가 데이터를 설정을 했었죠. 근데 여기에서 원점에서 10이니까 요거는 일단 1번 하면은 끝을 낼 거니까 엔드고 컨트롤 시스템은 절대가 원점에서의 절대값 얼마? 여기 포지션 위치가 1cm니까 10mm 10mm에 공 3개니까 마이크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만. 만을 넣으면 되는 거죠. 그때 속도는 1000으로. 50, 100, 1000.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것도 end. 그 다음에 이것도 ABS. 그 다음에 위치 값이
20mm니까 요게 10, 100, 1000만, 2만. 그때 속도는 1500. 1500. 이렇게 해가지고 라이팅 하면 되죠? 온라인 라이팅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파라미터를 바꾸는 거다 보니까 PLC가 런 되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라이팅을 하면 되는데, 라이팅 하면 지금 이제 제 거 같은 경우는 스탑이 안 됐기 때문에 스탑 해달라고 이렇게 메시지가 나온다고. 그러면 내가 스탑에다 놔가지고 스탑으로 놓은 다음에 확인 다시 하고 다시 실행을 하면 라이팅이 되는데, 이렇게 하면 끝난 거예요. 그 다음에 테스트 들어가면 됩니다. 툴에 인텔리전트 펑션 모듈 들어가서 포지션 테스트. 물론 이제 서브 앰프 이런 게 다 전원이 켜 있어야겠죠 이제. 근데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켰어요. 이제 켰고 이 상태에서 여기 이제 조그 원점 복귀 OPR 뭐 이런 동작이 있으니까 이 원점 복귀 버튼을 누르면 102 에러 메시지 확인. 모듈 서브 온이 안 돼 있네 제 거. 서브 스위치 눌렀고. 요게 다른 데는 그 서브 온 스위치가 없어요. 서브 온 스위치가 없어서 이걸 Y0에다 신호를 줘야 이게 동작이 된다고. Y0가 서브 온 신호야. M, 그, 모듈이 이게 7, 5 모듈이면 상관이 없는데 아닌 경우에. 그래서 OPR 하면은 원점 복귀 동작을 하죠. 다시 OPR. 원점 복귀 동작을 하죠. 됐고요. 그리고 1번 위치로 가겠다. 그럼 포지션 1번 위치로 스타팅. 그러면은 1번 위치로 가죠. 2번 위치로 가겠다. 스타팅. 그냥 가죠. 근데 아까 이 정도 떨어져야 되는데 아직 또 딴짓해. 아까 잘못했다니까? 뭐가 지금 잘못됐어. 분명히 라이팅이 제대로 안 됐든지. 위치값이 하면은 저 정도는 내려와야 된다고. 근데 저 정도 안 내려왔던 것 같아. 근데 또 딴짓을 하고 있어? 여하튼 이렇게 됐는데 또 어떤 실수가 있었냐. 이제 프로그램을 다운로드를 하려고 했는데 여기까지 이제 찍어 놓은 거죠. 이렇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PLC 프로그램도 다운로드를 하고 그 위치 결정 모듈에 있는 데이터도 다운로드를 하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실행을 했을 때 이렇게 나오죠. 컴파일이 안 됐다고. 자세히 설명이 나와요. 근데 그 설명이 뭔지를 모르는 거지. 그러니까 좀 배워. 이게 좀 그 어려운 영어들이 아니라고요. 좀 읽어보면 되는 것들인데 이게 메인 프로그램인데 이게 메인 프로그램이 컴파일이 안 됐으니까 안 됐다고 한 거예요. 그럼 얘를 컴파일해서 컴파일을 한 다음에 다운로드를 하든가. 그렇게 하면 다운로드가 되겠죠 당연히. 이렇게 컴파일을 하든가 아니면 굳이 지금은 그 메인 프로그램이 없는 거고 위치 결정 모듈만 하는 것이니 얘를 얘 그 PLC에 있는 프로그램은 다운로드 안 하고 요것만 라이팅을 하든가 이렇게 했으면 문제가 없이 되는 거죠. 또 질문이요?